책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우입니다. 저는 지금 다케오 온센 쪽으로 와서 관광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크로스핏이 사가에 있습니다. 사가시.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사가에 들려서 크로스핏을 즐기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평화롭네요. 오늘 컨디션 어떨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행하면서 크로스핏 한번 즐겨보세요. 진짜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서 오늘도 운동은 살살 할 겁니다. 거의 이제 체험하러 이제 체육관을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할 거고, 제가 오늘 가는 곳은 크로스핏 하이젠이에요. 후쿠오카로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이제 하카타에서 아무래도 운동을 한 번씩은 체험해 볼 건데, 사가도 관광지로도 조금은 알려져 있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사가 공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쿠오카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도시 여행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체험을 해보고 이제 그 소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이 돼서 코치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도핀데 한국에서 부산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いや。 코치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텐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자마자 진짜 거부감 없이 바로 회원이 된 느낌이랄까? 이날 현지인 중에서도 친구 따라 체험 오신 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잘 반겨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양한 워밍업으로 몸을 풀어줬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3RM 스러스터를 진행했는데, 가벼운 무게로 하다가 점점 무게를 올렸는데 무게가 안 올라가네요. 다음으로 컨디셔닝 와드를 했습니다. 짧은 운동에 사람들이 많아 두 웨이브로 나눠서 했는데, 저는 첫 타임에 했습니다. 역시 매도 먼저 받는 게 낫죠.
never thought I'd feel like this. "오랜만에 너무 힘들고 다른 분들 하는 걸 보면서 자극받아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 지지. 옆에 분이 너무 잘해서 응원도 열심히 하고 또 다음 웨이브를 응원했는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역시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습니다." 운동이 마무리되고 다같이 사진을 찍는데 역시나 사람들 텐션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운동했습니다. 아, 운동 마치고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게, 너무 즐겁게, 너무 힘들게 운동했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진짜 코치님도 너무 친절하고 시설이 막 큰 건 아닌데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진짜 재밌게 운동하고 왔습니다. 후쿠오카에는 사가랑 그리고 하카타, 이렇게 사가에 하나 하카타에 하나, 사가에는 타이젠 크로스핏이 있는데 정식 지부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여행 오셔가지고 사가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크로스핏 하이젠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정말 열정적인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생활전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 never thought I'd feel like this.